오븐 없이 만드는 피나콜라다 치즈케이크. 오븐이 없어도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이 글에서 피나콜라다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소개한다. 꼭 한번 만들어 보자. 치즈케이크는 부드럽고 맛있어 누구나 좋아하는 디저트이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레시피를 변형한 레시피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친구나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 만들어 보자. 무엇보다 오븐이 없어도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레시피의 장점이다. 더운 여름에도 오븐을 켤 필요가 없다. 오븐 없이 만드는 피나콜라다 치즈케이크. 오늘의 레시피는 저칼로리는 아니지만 정말 맛있다. 셀리악병이 있거나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상황에 맞게 레시피를 변형하면 된다. 레시피 변형 방법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 아래 레시피에는 럼 1큰술을 포함해 약간의 알코올이 들어간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면 럼을 넣지 않으면 되고, 럼을 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필요한 재료 크러스트 6인치 베이킹 트레이 그레이엄 크래커나 이와 비슷한 것 두 봉지 버터 녹인 것 2분의 1컵 125ml 필링 만들기 재료 크림치즈 250g 연유 200ml 코코넛 요거트 150ml 휘핑크림 200ml 통조림 파인애플 200g 자른 건 무마 젤라틴 14g 화이트 럼 1큰술 선택. 참고 코코넛 요거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면 된다. 장식 파인애플 슬라이스 선택 만드는 방법 바닥을 뺐다 끼웠다 할수 있는 6인치 베이킹 팬을 준비한다. 버터를 팬에 꼼꼼히 바른다. 아니면 왁스페이퍼를 깔아도 된다. 그레이엄 크래커는 가루로 만들어서 버터와 섞는다. 치즈케이크의 딱딱한 부분으로 사용될 것이다. 큰 그릇에 크림치즈를 넣고 휘저어 부드럽게 만든다. 요거트와 연유를 넣고 다시 휘젓는다. 파인애플과 럼을 요거트, 크림치즈, 연유 섞은 것에 넣는다. 한쪽에 치워둔다. 휘핑크림을 잘 젓는다. 잘 저은 후에 다른 재료와 섞어야 질감을 좋게 만들 수 있다. 휘핑크림을 필링에 붓는다. 젤라틴 포장지에 쓰여 있는 설명에 따라 수화하여 위에서 섞어 놓은 재료에 넣는다. 푹신함이 꺼지지 않도록 젤라틴을 접어서 넣는다. 그레이엄 크래커 위에 여러 가지 재료 섞은 것을 붓는다. 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다. 파인애플로 장식한 후 접시에 낸다.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즈케이크.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레시피도 있다.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성분으로 만들면 셀리악병 환자들도 마음 놓고 치즈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 셀리악병이 있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치즈케이크 레시피가 있다. 글루텐이 함유되지 않은 크래커를 물에 적셔 크러스트로 사용하면 된다. 필링 만들기 재료 밀, 귀리, 보리, 호밀이 함유되지 않은 크림치즈 2분의 1kg 달걀 2개 설탕 1컵 200g 저지방 우유 2큰술 30g 옥수수 전분 2분의 1컵 7g 파인애플 간 것이나 자른 것 100g 럼 1큰술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를 잘 섞어 매끈하고 부드러운 크림을 만든다. 크러스트에 붓는다. 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한 후 맛있게 먹는다. 레시피 변형 더 부드러운 치즈케이크를 만들고 싶으면 스위스롤 스타일 케이크로 크러스트를 얇게 만든다. 과일 장식된 케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파인애플을 갈아서 필링 만들 때 넣는다. 휘핑크림 만드는 게 어렵다면 만들기 전에 10분간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질감이 더 좋아진다. 거품이 잘안 나면 설탕 1에서 2큰술을 넣어 거품을 낸다. 칼로리를 낮추려면 그레이엄 크래커 대신 저칼로리 크래커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그리고 크림치즈 대신 저칼로리 필라델피아 화이트 치즈를 사용한다. 연유는 설탕 함량이 높기 때문에 연유는 넣지 않는다. 연유 대신 요거트를 넣으면 된다. 오븐이 없어도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근사하지 않은가.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맛있다. 시키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만들어보자.